카페에서 같이 라떼 한잔 할까? 지금 기호가 있습니다. 아쫌. 아쫌 강시현. 같이 녹음을 하거나 그러면은 핸드폰을 두고 가세요. 정말 절반의 확률로 핸드폰을 꼭 두고 가시거든요. 뭐 놓고 가시는 거 없죠?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아, 내 핸드폰 놓고. 나 이거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다. 어쩔 수 없어요. 여자 홍보기. 여자 홍보기의 삶은? 안녕하세요. 아쫌 홍범기입니다. 남자 강시현이에요. 남자 강시현입니다. 남자. 아이고. 중요한 거는 여긴 안 부끄러우시고 여긴 부끄러우셔. 선배님이 내죠 그러면은. 어 선배님 아이 같은데? 근데 저랑 있으면 잘 안 그러시죠? 저와 함께 늘 즐겁게 얘기해 주세요. 안녕 좀. 또 나한테 맞죠? 애정 없이는 이렇게 놀릴 수 없죠.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게 상상해서 자신감 있게? 근데 저보다 또 더 긍정적인 친구예요,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, 긍정 박예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무슨 말씀 하셨고 좀 신뢰감이 가네요. 네, 그러게요. 긍정하시죠? 근데 제가 오래 지켜본 결과 자기 말을 잘 지켜요. 점심은 제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점심 이거 아니에요? 저희 식구만? 오늘 이속? 아니.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오늘 점심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아유, 왜 손도. 주먹같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. 박유환 성우님은 항상 무력화. 1번 성실한, 2번 성소잘한. 3번 성실하게 성소잘한. 내 장점 재미없고 단점을 단점.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? 머리를 잘 감지 않는다? 네, 오늘 머리를 안 감았다는 게 큰 단점이고 네, 월요일날 일요일인 줄 알고 녹음 시간에 30분 늦었다. 큰 네? 단점입니다. 그리고 벌렁대는 멘토님이 있다. 오,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네요. 이거 바로 단점. 이게 바로 여러분 유축각이라는 단어 아시죠? 부끄러운 범기님. 제 후배들입니다. 꼼꼼하게 이렇게. 아 진짜 이거 다 닦아주고. 자 여러분 오늘은 박유현이 청소 팁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카페에 오시면 텀블러 같은 거 많이 들고 오시잖아요. 텀블러 안에 유연산을 한 티스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기만 하면 텀블러 안이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. 세탁기 냄새 날 때도 유연산 넣고 뜨거운 물로 돌리시면 냄새가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. 끝! 다음 편. 이런 거 본인 유튜브에서 하셔야 되는데. 그러게요. 솔직히 말씀하세요. 편집하기 싫어서 그러죠. 일부러 행차해 주시다니 영광이네요. 아니 한 잔만 주면 두 잔 다 준 거예요? 아, 새로 주셨어. 솔직히 말고도 안 돼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듣지 마세요. 한 번은 서비스 하지만 두 번은 고소한대요. 사랑이 있었어요. 보이십니까? 여기 강초딩님 1등 하시는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여기 제일 밑에 조한조한님 조한조한 범기님 어디 계시죠? 18등 하고 계십니다. 저 오늘 아직 안 했어요. 빨리 하세요. 17등으로 오세요. 올려야지 올려야지. 아, 제 왕국 혹시 보셨어요? 여기 왕국에 땅을 모두 뚫었습니다. 야 이게 역시 와 이거 어떻게 뚫었지? 와 대박이다. 세상에.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 꼭 샴푸하겠습니다. 여러분 샴푸는 역시 모링가 샴푸가 좋고요. 저알러지라서 굉장히 좋고 냄새도 예, 가볍고 좋습니다. 광고를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? 모링가. 예, 모링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모링가가 뭔가? 나는 그런 거 모링가? 모른가? 모링가? 모른가? 아... 또 모른가?